러시아 선수 자체가 뒤로 빼서 트는 게 아니고 이제 회전은 몸으로 나가는데 아우 맞지 상성 선배 없으면 어쩔 뻔했노? 형 이렇게 부려먹다니 새끼 대단한 놈. 뭘 부려먹어요? 대단한 놈이야.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형을 데리고 울릉도는 못 가고 그렇지 울릉도 소주방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저 같은 나이 또래들이 물가 안 좋아지고 경기 안 좋아지면서 요즘에 이쪽으로 많이 등을 돌렸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최고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래, 형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오늘 준비됐어요. 모두한테 다 먹어야 돼요. 알았다. 제가 나삽니다. 다 먹어야 돼요. 알았다. 갑시다. 가자. 야 근데 이거 울릉도 아닌데 울릉도 해야 되나? 오 사람 장난이다. 와 벌써 10병씩 갔네. 와 여기가 메뉴가 와 아 다시김 되나? 일단 먹고 싶은 거 다시김 돼요. 근데 일단 날 거부터 먹어봅시다. 원래 맞잖아요. 아 근데 이성인데 날 거 먹으면 나 안 좋은데. 왜요? 나 지금 여기 소화 기능이 틀려. 아 원하는 거 시키세요. 원하는 거 우리 상수님이 원하는 걸로. 아니 뭘 마시는지 원래 그런 게 맛있대요. 안주 추천해드릴까요? 소주 많이 드실까 봐 아부탕이 진짜 먹어야 돼. 와. 네. 아구탕. 감자전 제일 맛있고 그다음 생선구이 볶여서 세 개 제일 맛있어. 아요. 아구탕, 감자전, 생선구이. 와,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다. 가격이 너무 좋다.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완전 생 리얼이다.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오늘 진짜 형님 너무 고생 많았다. 지금 배에 너무 많이 맞아갖고 진짜. 와. 아, 근데 형은 캐릭터가 있다. 아. 어, 주시면 돼요. 주세요. 형, 호래기가 이 정도인데 2만 원이다. 호래기가 뭐예요? 오징어 새끼. 오징어 새끼. 호래기, 오징어 새끼 맞죠? 아니에요. 아, 딱? 그냥 얘가 작은 거예요. 화장실에 아, 야, 먹어야 진짜. 주세요. 아, 야, 야. 짜장면 먹어야 되나?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야, 맛있다. 아, 일단 호랑이 한번 먹자. 호랑이 보자. 호랑이 먹어. 자, 먹어봅시다. 여기가 요즘에 그래 유명하대, 진짜. 포장도 맛깔난다. 울릉도 맞네. 친구랑 둘이 와서 진짜 2, 3만 원이면 다 먹을 수 있다 하더라. 양도 많이 주신다. 왜? 왜 젊은이들의 성에 소주의 성인지 알겠다. 아, 좋네. 좋네. 그거는 처음에 나 얘기했어. 상상 까닭도 이거 얘기했어. 예술이가 지금 상상 까닭도 이거 얘기했어. 야, 일 맞추고 먹느냐. 처음에 살짝은 그냥 아예 참 그렇다 그러면 괜찮아. 아니 일 맞추고 먹는 이 한 잔의 여유. 나는 오늘 이 정도 맛있는데 형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형은 오늘 진짜 맛있을 것 같다. 형은 오늘 운동을 했잖아 진짜. 양경팀 매드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또 해줬으니까. 나는데 처음 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안 같아. 어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하대. 그냥 다 편해. 그게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는 거야. 형 오늘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마늘. 마늘 준다는 거는 고마운 거야. 사람들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근데 진짜 항우 형 너무 잘해줬다. 진짜 항우 형이랑 지금까지 먹은 술 따져보면 형 한 몇 병 될까? 몇 장 몇 장? 20장은 된다. 우리 포장 마셨으면 해 먹어. 진짜 많이 됐어. 대신 농가, 농가에 대신 농가. 아, 네네, 뭔가. 그러니까 나오면 나포도 뭐 이게 부평도 온 건데 그렇죠. 그쪽에서 포장 마차 많으니까 왜냐면 결국 포장 마차였으면 해 먹었지. 근데 항상 왕놈에도 돈이 없었지만 항상 가졌어. 지금 다 없고 이제 선배 한 명 있고 다 동생들이 되니까 동생을 챙기는 게 아닌 책임을 받는 거는 감독님 아니면 상수 선배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좀 받는 느낌을 받지. 서로 육아하고 애기 본다 바쁘고 체육관 한다. 근데 이런 시간을 또 빗대어 와이프들한테 감사하다고 한잔합시다. 와이프들한테 진짜 우리 저는 형 형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와이프 더 사랑하지만 형 한번 와이프 더 사랑하지. 우리 와이프도 사랑한다는 거죠.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우리 형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 고마워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공이 왜 돌리는데? 아니 공이 왜 돌리는데 갑자기? 아 한살 많잖아. 아 맞다 맞다. 형수님이 한살 많아. 사장 이거는 뭐 안 찢어줘. 우리가 찢어야 되는 거죠? 네? 찢어주나요? 안 찢어줘요? 어 이건 찢으면 맛없어요. 먹을 때 해요. 아.
바보들이네. 형이 한번 먹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감독이지 좋아해. 자, 지금 여기 울릉도에, 나는 울릉도에서 날것이 유명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 감자전, 그러니까 피셜입니다. 단대 피셜. 감자전, 아구탕, 생선구이. 근데 이거 저분이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아 진짜 나 그거 장난치지 말고 만원이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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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에 배우리 이게 감자 그거 전분하고 밑자루하고 약간 배우리 와 술 한잔 보니까 말이 무슨 터보야 뭐 아니 진짜 맛있어 와 나 감자전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요? 제가 먹어볼게요 저는 감자전을 좋아하진 않지만 또 맛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 간장 합격, 초간장.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자전 최고. 이게 뭐야? 이거 통닭보다 더 맛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도 아시겠지만 음식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찌 보면 20살 초반에 운동 같이 할 때 탕수육은 항상 우리 다 같이 7-8명 탕수육 집에서 운동 같이 밥 먹으면 젓가락으로 김치 치지 마. 야! 형이 항상 좀 더티했어. 올리라. 나 이런 걸 해주셨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 방을 잡고 살았으니까. 그때야 내가 김치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다 데리고 있었지. 이제 애들이 밥 안 먹잖아. 놀러 와가지고 밥 먹고 밥을 먹는다. 근데 그냥 밥이 아니고 진짜 맛있게 해서 대충 끓였는데 안 줘. 팔팔 끓여가. 부모님이 주는 그 밑밥차 하나 따뜻게 나오고. 메이밭에 나오고. 진짜로 진짜. 탕 같은 거 하나. 국 나오고. 내가 항상 그럴 때. 햇반이 거의 그거야. 정식. 반찬 사와서. 반찬에다가 한 번 더 양념을 해. 기억나죠? 참기름하고 한번 깨소금. 그다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 원래는 여러분은 이렇게 끝부분 아, 잘 나가. 잘 구웠어요? 오 굿. 그 정도야? 아, 못 참겠다. 조기 갑니다. 조기 갑니다. 이봐라. 이래 빼야 돼. 이래 빼야 돼. 자, 떨어진다. 기름 두고 떨어진다. 와. 아니, 먹는다. 와. 제 친구는 또 어찌 이리 부드럽지? 아니, 이제 먹어볼러. 아, 감자전이, 와, 진짜 이거는 뭐 밀키트 한번 팔아봐야 될 것 같아. 아, 한번 봅시다. 아우탕 얼마나 맛있는지. 인정. 감사합니다. 인정. 일단 인정. 리셋. 소스 먹고 바로 볶고 깨고 바로 먹고.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담백하다. 간을 딱 적당히 잘하면서 맞아. 담백하고 과하지도 않고 이걸 엄청 잘하시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해주는 느낌. 오래 또 관장님 생활을 하셨잖아요. 먼저 한 선배로서 좀 관장님으로서 팁? 아 간장으로서 팀? 아 궁금하대요. 형 간장 팀 뭐야? 인지도 있고 원래 정보도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 맞아. 사람이 누구도 몰라요. 사람이 갖고 싶어도 사람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네가 말하면 그거 빠지다 있어. 아 진짜? 근데 그러면 자기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게 저번에 약간 그런 게 어디 그 날고야 나처럼 이게 야 최고 선생님이 많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떠나야 돼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야 돼 떠나가도 결국 내가 잘 가르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두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러고가 형님 제가 시합 나가야 되는데 체육관에 술을 한 이틀 빈다
팽이 와가지고 좀 부탁 나는 그래 어 그래 명호야 당겼습니다. 응. 나도 괜찮겠다. 나도 내가 뭐 일이 생기고 할 때 명호야 내가 일이 생겨서 갑자기 걔가 이게 사정이 생겼다 할 때 대표의 마인드를 몰라 명호야.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디 아파 살짝 갑자기 어 그래가지고 명호야 잠깐 마술라 네가 아주 수업을 몇 개 학생 투자입니다. 오늘 카메라 끄고 다시 올라갈게요 체육관. 일단 오래기는 맞죠? 양이 일단 너무 많다. 감자전은 일단 배율 그 배율이 미쳤어. 감자와 그 전분의 배율 그래서 너무 담백하고 사실 추천. 그리고 생선구이는 사실 생선 좋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끝난다. 왜냐면 가격대가 아니죠. 일단 메인은 이건데 깡부탕은 2만원에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미쳤다. 여기 만약 사리까지 있다면 이거는 끝난다. 그래서 오늘 상우 선배랑 좋은 자리 하고 있는데 카메라 끄고 좀 더 우리 진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오늘 이까지 담았지만 다음에는 진짜 술이 아니 좀 더 푸짐한 주 푸짐한 곳에서 술 없이 정말 다 먹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카메라 꺼져도 저는 상우선배 다 먹이고 갈 거예요. 진짜로 좋은 추억 상우선배가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 지금까지 청년모 배명 호해.